한 분 신청 안 했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궁금해서 도전해본 갤럭시 S10의 분해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갤럭시 S10 그리고 LG G8을 둘 다 사용해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요즘 스마트폰들은 잘 만들어지는데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가 궁금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갤럭시 S10 한 대는 실사용 중이고 또 한 대를 추가 구입했어요. 요건 사전 예약하고 한 달 만에 도착했어요. 자, 일단 구입한 모델은 자급제고 프리즘 블랙 128기가 모델입니다. 빠르게. 아 맞다, 저기에 구성품이 있는데. 하지만 저는 핸드폰만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 S10을 꺼냈습니다. 작동하는지는 보고 분해를 바로 해볼게요. 프리즘 블랙도 고급짐 느낌이 좋네요. 예쁜 건 프리즘 화이트, 고급짐은 프리즘 블랙이 더 좋습니다. 바로 끄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날만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갖고 싶으셨을 거예요. iFixit ProTech 툴킷입니다. 이게 쓸모없어도 갖고 싶은 아이템 중 하나이죠. 저도 예전에 구매해놨다가 이제서야 쓸 일이 생겨서 뜯어보면 툴킷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뭔 도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완전 전문 도구 툴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어떠한 스마트폰이든 어떠한 전자기기든 모두 뜯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침대로 사용할 레이저의 마우스 패드를 사용할 거예요. 조금 긴장이 됐는데 최신 스마트폰을 뜯는 건 되게 오랜만이에요. 왜냐면 스마트폰이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뜯는 방식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방수 방진을 위해서 이제 뜯을 수 있는 요 열풍기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작업복도 안전 제일, 그리고 이썹 로고와 함께 말이죠. 테이블 조금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오! 지금 하나 들어갔어요. 이렇게 샤. 뼈. 첫 번째로 뒷면에 있는 유리를 제거했습니다. 요즘 폰들은 방수 방진을 위해서 끝에는 방수 실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찐득찐득한 요런 테이프로 발려져 있고, 여기 위에 세 개는 카메라 구멍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밑에는 패드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멀 패드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리를 드러낸 갤럭시 S10의 모습은 이제는 삼성도 깔끔하게 내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특이한 점이 갤럭시에는 작년 모델부터 메인각 카메라에 조리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변 조리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조리개가 가변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기본적인 원리는 하드웨어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플래시와 센서들이 있죠. 여기 보면 비욘드 1이라고 적혀 있는데 갤럭시 S10의 코드명이 비욘드입니다. 자, 일단 무선 충전 패드도 이번에 특이하게 무선 충전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 있는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냥 패드 자체는 일반 패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드가 붙어 있고, 또 이제 위쪽에 다 분해를 해줘야 되네요. 모두 분해를 해줬는데 위쪽부터 이렇게 드러낼 수 있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렇게 요 플라스틱과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판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에는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홈 버튼, 초음파 지문 인식이 있는 센서 위치인데 여기도 무엇인가 이제 모듈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누가 봐도 아는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3400mAh고 제조사는 삼성 SDI 베트남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메인보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의외로 배터리 교체 방법은 쉽게 여기 있는 케이블을 하나 뜯으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예전에는 삼성의 이제 모델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유리 뒷면에 뭐 시리얼 넘버나 IMEI 값이 있는데 얘는 배터리에 기록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자를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 또 이제 여기서 뭐 케이블 분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오! 여기 밑에 이어폰 잭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이어폰 잭이 고장 난다면 모듈만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쪽을 여기 열어보면 여기 전면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게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카메라를 제거하니까 여기 홀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뒷면에 이제 비추게 되면 홀은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디스플레이에 구멍이 뚫린 게 카메라를 제거하고 나니까 더 신기하게 보여요. 나머지도 더 열어볼게요. 특이한 게 스피커의 위치가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소리를 더 잘 울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여기 이제 케이스 끝쪽을 보면 여기 하우징과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우징과 붙어 있는 부분은 안테나가 하우징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도 이걸 설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 추측을 할 뿐이죠. 자, 이렇게 유심 트레이를 빼고 나면 오! 메인보드가 이렇게 꺼내지게 됩니다. 여기에 메인보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USB Type-C 커넥터가 고장 난다면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뒷면에 이렇게 케이블이 있는데 이 케이블은 이렇게 눌러보면 카메라 모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망원, 일반, 초광각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여기 일반각 카메라는 조리개 값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여기서 OIS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얘들은 이렇게 카메라를 살짝살짝씩 밀어보면 중앙으로 돌아오도록 OIS가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망원보다는 일반각의 OIS가 조금 더 잘 동작하는 것 같고 초광각은 알려진 대로 OIS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손떨방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케이블 커넥터도 망원이랑 일반은 합쳐져 있는데 초광각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프로세서, 램 이런 이제 칩들이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모두 이제 발열을 위해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제가 뜯지는 못하겠어요. 메인보드를 드러내면 여기에 히트 파이프가 있고 제가 갤럭시 S10에서 단점으로 언급했던 게 이렇게 버튼의 위치가 너무 높아서 저는 불편하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분해를 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게 요 배터리 사이즈 때문에 잠금 버튼의 위치는 이곳이 가장 최적이었을 거예요. 여기 버튼도 이런 프로세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탑재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동 모듈이 있죠. 아! 그리고 여기 방수실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스마트폰들의 부품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간단히 메인보드의 대부분의 부품들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애플 제품을 분해할 때는 이 수리의 용이성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삼성은 그에 비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해한 부품들만 보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갤럭시 S10 분해 언박싱에 도전해봤습니다. 예전에 아이폰은 많이 분해해봤지만 갤럭시는 제가 처음으로 분해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더 재밌네요. 갤럭시 폴더도 분해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분해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인기 있다면 지금 이섭하면 언박싱, 언박싱하면 이섭인데 이 분해 해체쇼도 저만의 컨텐츠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